대부분의 입문자에게 시클리드 첫 번식의 경험을 주는 오늘은 다양한 이름과 별명을 가진 블랙밴디드 시클리드를 만나봅니다. 국내 대부분의 수족관에서 만날 수 있고 암, 수 구분도 쉽고 번식도 쉬워 천대받는 물고기이지만 누구에게나 물생활 첫 번식의 경험을 주는 블랙밴디드. 사실 국내에서는 니땡노 시클리드로 더 유명한데요. 저 단어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왜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 오해할 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명 자체가 니그로파시아타이기 때문에 학명의 앞부분을 떼어내서 불렀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DK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큰일 날 뻔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의 동물체인 펫코에 방문했던 DK가 점원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이 물고기를 발견하고 제일 처음 번식한 물고기가 니땡노라고 했다가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은 적이 있죠. 바로 정정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흑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의 입에는 올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해외에서 불리는 이름도 국내만큼 당황스러운데 해외에서는 죄수 물고기라 불립니다. 하얀 배경의 검은 줄무늬가 과거의 죄수복과 흡사하기 때문이죠. 블랙밴디드는 기본 버전인 줄무늬가 있는 친구들과 화이트 버전이 있는데 두 종 다 암, 수 구분이 쉽고 번식이 쉽습니다. 수컷은 자랄수록 시클리드의 상징인 6혹이 나오고 암컷은 대부분의 빨간 발색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분이 되죠. 번식도 돌아서면 되어 있습니다. 한 어느 날 그냥 꼬물거리는 새끼들이 보입니다. 이 친구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격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소형 어항에서 한번 쌍이 잡히면 주위 물고기들은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쫓아가고 물어뜯기 때문에 합사어를 두기 어렵습니다. 진짜 번식을 시작하면 눈이 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중, 대형 어항에서 중, 대형 종과 합사 시 어느 정도 상쇄되지만 사실상 이 물고기를 중, 대형 어항에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 행위가 지속되는데 성격이 착한 날이 없는 것이죠. 사실 번식이 너무 심하게 잘 돼서 그렇지 뜯어보면 나름 예쁜 구석도 있는 물고기입니다. 특히 어린 블랙밴디드는 귀염미가 극에 달하죠. 하지만 그 시기는 짧고 나름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물생활 초보분들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구피 등의 물고기와 합사가 힘든 건 둘째치고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식기가 1년 내내이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시클리드와 함께 사육도 어려워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고향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의 중앙 아메리카이지만 탁월한 적응력으로 인해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대부분의 환경에서 그냥 적응을 하고 삽니다. 하천, 연못, 호수에 이르기까지 여기 왜 있지? 하는 환경에도 보이는 수준 입입니다. 최대 크기 15cm까지 자라는데 몸통의 체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10도 내외에서도 살 수는 있기 때문에 히터가 없는 수조에서도 사육해도 되지만 건강하게 사육하려면 22도 이상 28도 이하의 온도가 적합합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8.0 범위 어디 상관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는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이 초보 물고기로 제브라 시클리드, 바나나 시클리드 등과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쌍 잡기도 쉽고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매니아들에게도 선호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에 미니 페럿 시클리드라고 불리는 숏바디 형태의 블랙밴디드가 돌아다니는데 페럿과 블랙밴디드의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 우리가 아는 페럿피시와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블랙밴디드 숏바디 형태가 아닐지. 해외에서는 이 숏바디 개체에 대해 블루 타이거 페럿, 콜라 블루 페럿, 미니 킹콩 페럿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밴디드는 절대 초보 물고기 아니니까 한 쌍만 키울 거 아니면 시도도 하지 마시고요. 블랙밴디드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블랙밴디드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